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스포츠라고 한다면 타이거즈, 야구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1980년대에만 5번의 우승을 차지하며 이른바 타이거즈 왕조를 쌓아올린 레전드 선수들이 광주 시민과 만나 타이거즈의 부활을 염원했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1번의 우승을 기록한 타이거즈 왕조의 시작은 1983년이었습니다. 호남 차별로 핍박받던 지역민들에게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줬던 1983년 타이거즈의 영웅들이 다시 광주를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그 열화와 같은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추억의 충장축제의 일환으로 진행된 타이거즈 레전드 사인회에는 초대 홈런왕 김봉현 선수를 비롯해 김일권, 김준환, 김종모, 김성한, 방수원 등 6명의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그 당시 감동을 기억하는 오랜 팬부터 아빠 손을 잡고 야구장을 다녔지만 지금은 애아빠가 된 장년층까지 다양한 팬들이 줄을 섰습니다.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없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없었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가 돼서 이런 자리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올 시즌 9위라는 역대 최하위 성적으로 아쉬움을 남겼던 후배들에게도 내년에는 달라진 모습을 기대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구단 쇄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는 신임 단장과 감독 선임의 고민을 거듭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전남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등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남 66명, 광주 39명 등 모두 105명을 기록했으며 오늘도 저녁 6시 기준 광주 61명, 전남 34명으로 1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경우 오늘 전체 확진자 중 44%가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 등 교육시설과 관련된 감염이며 목욕탕을 중심으로도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오늘 긴급 호소문을 통해 의심 증상자의 등교 자제와 타 지역 방문 자제 등을 호소했으며 광주시도 시교육청 등과 함께 내일 비상대책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남 지역 의료기관 구급차의 요소수가 조만간 바닥날 것으로 보여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남도는 공공기관과 민간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구급차량 200여 대의 요소수가 이달 말에는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의 공공부문 추가 공급을 요청하는 한편 민간 부문에서 남는 요소수를 공유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요소수 유통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오는 22일부터 도내 주유소 847곳을 대상으로 요소수 판매처와 재고량, 공급 가격 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광주 지역 아파트 공급이 10년 만에 최저였는데요. 이번 달부터 내년까지 아파트 공급이 활성화됩니다. 공급 가뭄 해갈로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강동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북구 우남동에 들어설 아파트 300세대에 대한 일반 분양이 시작됐습니다. 위드 코로나 전환으로 새 아파트를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늘면서 견본주택이 활기를 띕니다. 아파트 지금 살 것도 알아보려고 한 차례 일반 분양이 나왔다 해가지고 한번 가격대랑 해서 어떤지 한번 맞춰보려고 왔어요. 올해 광주 지역에 분양된 아파트 공급 물량은 2,700여 세대에 불과합니다. 지난 10년 사이의 최저입니다. 건설사들이 광주의 아파트를 지을 땅을 찾기가 어려워진 데다 도시주택보증공사와의 가격 협상도 차질을 빚으면서 승인이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분양 시점이 위드 코로나 전환되는 시점에 맞춰지기도 했고 이제 분양 일정이 요즘에 승인받기 너무 어려워져서 한 3, 4개월 정도 늦어진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새 아파트 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 아파트 10곳 중 마을읍과 봉상, 우남상, 신용 등 4곳은 토지 보상이 끝나 내년 상반기 분양을 앞두고 있고 송암과 일곡, 수랑 3곳도 내년 상반기 토지 보상을 끝낸 뒤 하반기 분양을 계획 중입니다. 광주 곳곳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과 재건축 조합들도 내년 분양에 나설 움직임입니다. 공급 가뭄이 해소되면
광주 아파트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메타버스가 다음 주 호남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주 타는 민생버스, 이른바 메타버스를 타고 전국 순회 일정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오늘 충청권을 찾아 논산 시민과 걷기 운동, 전국 거점 국립대학 학생들과의 대화 등의 시간을 가졌으며 다음 주쯤 호남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느리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현재 본격 쇄신 작업에 들어갔으며 광주와 전남 선대위도 조직을 혁신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의 짙은 안개로 인해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오늘 오전 광주와 전남에는 가시거리 100m 수준의 짙은 안개로 인해 저시정특보가 내려지면서 광주공항의 항공기 10여 편이 지연되고 목포 여객선 터미널을 오가는 배 12척의 운항도 통제됐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에도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등의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1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18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뚝 떨어져 모레 낮 기온은 9도에서 11도에 그치겠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살펴보는 기획보도 혁신도시 플러스 순서입니다. ICT 전문 공기업인 한전 KDN이 지역 소방서와 협력해 스마트 소방 정보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화재 등 재해 현장 대응에 첨단 기술을 융합하는 첫 걸음인데요. 임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 지휘 차량의 모니터에 건물의 내부 구조와 피난 안내도 등 소방 정보가 3D 영상으로 펼쳐집니다. 화재 현장의 구조 등을 확인한 지휘관의 무전에 따라 소방관들이 신속하게 현장으로 접근합니다. 잔류인은 지금 1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잔류인 1명을 인원을 확보해서 비상 탈출을 신속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 급박하게 구조가 이루어져야 하는 화재 현장에서 내부에 남아 있는 인원 확인은 필수. 출입구마다 드나드는 사람 수를 세는 시스템이 설치돼 구조해야 할 인원을 즉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건물 내부 구조 인원과 층별 영상, 소방 시설 위치도 등 다양한 정보를 현장 지휘관이 파악을 하고 구조 대원과 공유를 해서 소방의 골든 타임을 확보하고 공공기관 등 주요 건축물의 초기 화재 대응을 위해 인공지능과 ICT 기술 등이 융합된 스마트 소방 정보 시스템이 개발됐습니다. 화재 등 각종 재난 현장을 책임지는 지역 소방과 전력 ICT 공기업인 한전 KDN의 기술이 만났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보편화되고 그리고 일생활 속에 적용이 된다면 그런 화재라든지 뭐 이런 재난활동, 재난상황에서의 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국립소방연구원의 연구과제로 선정돼 개발된 소방 스마트 안전 시스템은 현재 한전 KDN과 한전, 남양유업 나주공장과 요양원 등 나주 지역 5곳에 시범 설치됐습니다. 재난 현장을 책임지는 지역 소방과 첨단 기술을 보유한 공공기관의 협력이 인명과 재난 피해를 줄이는 또 다른 사회공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KBC 임소용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이 투명한 기금 운용을 위해 내부 통제를 강화합니다. 사학연금공단은 기금 운용 내부 정보의 사적 이용 방지를 위해 기금 운용 관련 임직원은 물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주식 등 개인 거래까지 점검 대상을 확대합니다. 사학연금은 지난 4월 노사 공동으로 윤리경영 실천을 결의하고 기금운용 담당자의 금융투자 행위 금지와 준법 감시인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미국에서 김치의 날 제정을 추진합니다. AT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8월 미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이 통과된 데 이어 미 동부 지역인 뉴욕에서도 김치의 날 제정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미 김치 수출은 지난 2010년 270만 달러에서 지난해 2,306만 달러로 10년 만에 9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교황청으로부터 한국 첫 준대성전으로 승인된 목포 산정동 순교자 기념성당의 봉헌식이 거행됐습니다.
오늘 가톨릭 목포성지 산정동 성당에서 열린 준대성전 봉헌식은 김희중 광주 대교구장의 주례로 거행됐으며 봉헌식에는 옥현진 총대리주교와 박지원 국정원장, 김종식 목포시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가톨릭 준대성전은 역사적, 예술적, 신앙적인 면에서 중요성이 인정되는 성당에 교황이 직접 부여하는 칭호로 국내에서는 산정동 성당이 처음입니다. 화엄사 빛고을 포교원이 광주 하남동에 개원했습니다. 천연고찰 화엄사가 현대적 디자인으로 개원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포교원은 불자들이 쉽게 찾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화엄사의 빛고을 포교원 개원으로 호남 지역 도심 포교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